편의점으로 간 세계요리 정복기 스위스 편. 여러분, 오늘은 퐁듀 파티입니다. 퐁듀 만들기 첫 번째, 우유를 부어줍니다. 두 번째는 치즈를 넣는 것입니다. 오, 완전 끓는다. 끓고 있어. 치즈가 다 녹으면 레몬을 짜줄 거예요. 레몬을 넣으면 치즈와 만나서 응고가 된대요. 오! 우와, 재밌는데? 이상하네. 너무 끓일수록 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거 맛있어. 우유 때문인 것 같아요. 우유 넣지 마. 난 우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퐁듀 만들 때 그렇게 뜨거운 불에 안 하고 은근하게 하자. 그래서 중탕을 하나? 그러네. 맞았네. 치즈를 다시 사왔습니다. 와, 치즈 야네.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되었습니다. 퐁듀 파티? 파티 완성! 완성. 잡고 하늘나 영원하라 영원하라 왜 울어? 조증? 울증. 그 퐁듀기가 없어서 저희가 온도 조절을 못한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세계요리 정복기 스위스 퐁듀 파티 편 안녕!